너무 비슷한 제품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름부터가 시너지 리페어 크림이야. 아, 얘네들 이름 진짜 잘 지어. 얘 제형 특성인지 이 시트 특성인지 얘 자꾸 흐르지 않아요? 좀 소개하기 좀 민망하긴 하다. 볼 때마다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20만 원이 넘어요. 내가 그 책임감을 갖고 리뷰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락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달의 신상템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매달 제가 저희 PD님이랑 알차게 이달의 아랑템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랑템은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고, 이번 영상은 제가 새롭게 준비를 해봤어요. 2024년 이달의 신상템. 이번에 색조도 많이 출시하고 기초도 많이 출시를 해서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영상은 기초 편입니다. 이번에 신상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두둔 VTL 리드샷이 떴으니까, 자, 이걸 또 가만히 볼 순 없지. 화장품 브랜드에서 스피큐를 바탕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디큐브의 원데이 엑소줌 샷 모공 앰플 2000. 자, 여기도 숫자를 붙인 걸 보니까 약간 VT 리드샷이 생각나는 느낌이기는 하죠. 이 제품은 엑소줌에 약간 스피큐 같은 그 바늘, 니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만든 제품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그 함량을 뜻하고 있어요. 스피큐 자체가 니들이다 보니까 모공의 효과가 좋고 피부결의 효과가 좋다 보니까 피부의 턴오버를 도와주기는 해요. 여기에다가 엑소즙을 같이 붙여가지고 모공에 조금 더 특화된 제품이다. 저도 빠르게 써봤거든요. 근데 아픔으로 따져보면 그 리들샷의 100과 300의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아픔이기는 해요. 그래서 기존에 100 잘 쓰셨던 분들은 좀 무난하게 잘 쓸 것 같고, VT 리들샷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 수분감은 느껴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제품이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카 니들은 진정과 재생 피부의 톤오버를 도와주면서 뒤에 사용하는 유효 성분을 흡수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렇게 특화된 제품은 아니고 완전 모공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살펴보면 이 제품과 모공 앰플을 같이 쓰면 시너지가 높아진다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 써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인 후기로 말해보면, 저 이제 워낙 VT를 잘 쓰던 사람으로서 너무 비슷한 제품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잘 쓰던 제품을 저는 잘 쓸 것 같기는 하고, 아무튼 신제품이 나와서 또 소개를 해봅니다. 두 번째, 이거 뭔지 알아요? VT 이놈들이 또 신제품을 냈네? 자, 제가 또 이렇게 VT를 소개하면, 아, 이 언니 또 VT 리들샷 아니면 PDR은 영업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재생크림이 출시를 했어요. 아, 이름부터가 시너지 리페어 크림이야. 아, 얘네들 이름 진짜 잘 지어. 그리고 또 100, 300, 700으로 출시를 해서 VT 리들샷처럼 이 단계 함량을 높여가는 느낌이고요. 안에 EGF, GF 라인들을 총 9가지를 넣었어요. 근데 이 EGF, FGF, IGF 얘기를 해보자면, 이 GF 라인들은 그 세포 성장 인자라고 하거든요. 피부에 턴오버 주기를 조금 더 잘 돌게끔 해주는 재생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중에서 FGF랑 IGF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EGF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EGF는 표피 성장 인자라고 해서 겉에 있는 각질 혹은 이제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FGF는 그 안쪽에 있는 진피층을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고요. 이 FGF랑 EGF를 가운데 연결을 시켜주는 게 IGF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EGF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EGF, FGF, IGF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진피부터 그 가운데 있는 연결 단계, 그리고 표피까지도 한 번에 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GF 라인이 비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피부과 쪽에서 많이 쓰던 성분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화장품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안에는 이제 EGF, FGF를 포함한 9가지 성장 인자와 식물 추출에서 유래한 아줄렌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뒤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아줄렌 성분도 얘기를 해보자면, 아줄렌도 이제 표피 혹은 이제 재생 쪽에 좋은 성분이다 보니까 이 제품이 대충 느낌이 오죠. 아, 리들샷을 쓰고 난 다음에 이 리들이 피부에 있는 표피와 진피층까지 이제 유효 성분을 쫙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GF 라인을 같이 쓰면 피부 재생에 좋다. 그러니까 재생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재생 크림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딱히 떠오르는 그 제품들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형감을 느껴보면 그거랑 비슷해요. 그 유명한 파란 색깔. 아! 라로시포제 시카 블라스트팜 B5. 이 업계 고인물이 되면 이 정도는 바로 나와줘야 돼. 그 라로시포즈 시카블라스트팜 B5와 비슷한 제형감으로 엄청 워터리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부지나 지성이 있으면 이 제품을 썼을 때 조금 무거워요. 혹은 꾸덕해요. 마무리감이 조금 실키한 느낌이 좀 들어요 라는 리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나는 건성이라서 완전 합격. 그래서 그 시카블라스트팜 B5처럼 좀 꾸덕꾸덕한 느낌? 약간 영양감이 살짝 느껴지는 느낌이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제형이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피부 바이 피부 조금 리뷰가 갈릴 것 같고요. 100은 모든 피부, 300은 중급자 피부, 700은 고함량 초약한 피부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함량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하냐 안 추천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기존에 라로시포제를 잘 쓰셨던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라로시포제의 그 뻑뻑한 발림성보다는 얘가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추천. 하지만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에 약간 무거운 거를 못 넣는 분들이라면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하지만 리드샷이랑 찰떡궁합이다 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신상! 이것도 뭐 핫하잖아요. 마이오던스의 하이드로 세라놀 리얼틴 마스크 팩으로 기존의 콜라겐 팩이 너무 잘 됐는지 새로 이번에 하이드로를 출시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함량을 찾아보니까 하이드로 세라놀이 55,000ppm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상세 페이지 찾아보니까 쿨링 진정 수분을 올인원으로 잡아서 기존의 콜라겐이 조금 무겁다라고 느꼈었던 분들은 이 제품이 잘 맞을 것 같고, 저도 이걸 써보니까 오히려 콜라겐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더 있었어요. 아, 뭔가 기존에 이런 마스크 팩 중에서 콜라겐, 영양, 레티놀 이런 애들은 많았는데 수분 초점으로 맞춘 애들은 딱히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수분 초점으로 잘 맞췄다. 근데 얘도 제가 리뷰를 찍긴 했는데 얘 제형 특성인지 이 시트 특성인지 얘 자꾸 흐르지 않아요? 좀 흘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붙여놓고 돌아다니고 카메라 좀 조작하고 조명 조작하고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시트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시트가 처음엔 여기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거 줄줄줄줄줄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근데 그 흐르는 제형감, 흐르는 제형감? 흐르는 시트? 밀착이 조금. 아, 맞아. 그 밀착이라고 하는구나. 약간 누워서 써야 돼요. 오, 맞아요. 누워서 쓰지 않는 이상은 얘가 좀 줄줄 흐르기 때문에 안에 엠보 같은 걸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밀착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보라보라 어디 보라 지금 보라 다시 보라 선크림은 보라보라 닥터지 보라보라 선크림. 자, 포어플러 옵션도 출시를 했습니다. 좀 소개하기 좀 민망하긴 하다. 왜냐면 제가 같이 만들었다 보니까. 자, 닥터지 포어플러 옵션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선런칭을 하고 난 다음에 몰랑이분들 후기를 빠르게 받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몰랑이분들이 후기를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 좀 긴장하긴 했었거든요. 선크림 자체 제형감이나 이 특징이 이게 완전 그 와우 포인트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선크림 자체가 워낙 기능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SPF 지수라든지 PA 지수 같은 거를 꼼꼼하게 지키면서 제형감까지도 내가 다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기준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형감이었고 만족스러운 마무리감이었는데 이게 정말 피부 바이 피부잖아요. 그 스킨케어 루틴에 따라서 선크림 리뷰가 다르게 나올 거라는 그 감안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몰랑이 분들이 너무 좋다. 진짜 피부가 반질반질해진다. 화장이 너무 잘 먹는다. 사람들이 피부 좋아 보인다고 뭐 발랐냐고 물어본다. 이런 저한테 DM을 보내준 걸 보고서는 감동 눈물 한 방. 고생 진짜 더럽게 많이 했는데.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우리 피디님이랑 나랑 우리 피디님. 아, 그래도 조금 몰랑이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이런 보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잘 만들었구나. 기특해. 아주 기특해. 포어 블러 업선이라고 해서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주는 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제품을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크림 바르고 모공 프라이머 바르고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부스팅 제품을 같이 바르잖아요. 그거를 올인원으로 하나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집중을 했어요. 우리 보통 메이크업 부스팅 제품들 많이 바르잖아요. 그런 제품들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진짜 이거 하나만 발라도 화장이 진짜 쫀쫀하게 잘 먹는 거는 진짜 자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신제품이라서 같이 이달의 신상템 기초편으로 소개를 했고요. 부끄럽다. 내 제품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은 얘는 좀 종류가 많은데 피디님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인스타에서 분명히 타겟됐을 것 같은데? 어제 떴어요? 나는 이게 한 달도 넘게 떴는데 볼 때마다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광 돌리고 뭐 이렇게 떼어내고 뭐 글레이즈드 광이라고 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살려고 들어갔는데 20만 원이 넘어요. 세트가. 심지어 세트로만 봐라. 아,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내가 화장품에 돈을 안 아끼는데 와, 20만 원 진짜 살짝 고민이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심지어 장바구니까지 담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너무 떠가지고 내가 그냥 책임감을 갖고 리뷰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어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리고 뒤에는 마스크팩이 있는데 마스크팩은 못 가져왔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스페셜 케어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피부 관리샵에 가면 할 수 있는 루틴 그대로를 집에서 홈케어로 느낄 수 있게끔 톤 프로그램을 출시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피부의 각질 제거.
피부결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고 두 번째 제품은 광채예요. 얘가 광채고 세 번째가 크림이고 여기까지 바르고 난 다음에 네 번째를 마스크팩으로 이제 얹어가지고 가둬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장점은 진짜 광채는 잘 나.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광고 광채가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진짜 얼굴에서 글레이즈드 광이 반짝반짝 나는 게 아 진짜 광채로는 정말 잘 잡았다. 자 근데 지금부터 하나씩 리뷰를 해보자면 단점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요. 20만원이란 가격을 구매하기까지 결정하기까지가 너무나도 어려워. 심지어 나도 망설여졌는데 그리고 이 단계를 1번하고 3분 기다리고 2번하고 3분 기다리고 이거하고 몇 분 기다리고 이거 몇 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녁에 나이트 케어 루틴 물론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이거 한 저 한 20분 넘게 걸렸어요. 이것도 너무 시간이 길었고 이게 부속품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다 또 짜야 돼. 이런 데도 또 짜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또 뭔지 알아요? 브러쉬예요. 브러쉬로 또 밀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쓰고 나면 또 닦아줘야 되거든요. 좀 단계가 귀찮기는 해요. 하지만 1번이랑 2번은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제형감도 괜찮고 만족스러운데 단점 하나 3번의 크림이 너무 꾸덕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라로슈포제 시카블루스트 밤 B5 있죠? 걔보다 조금 더 꾸덕꾸덕한 느낌이고 발림성 자체가 요즘 뭔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소프트한 그런 마무리감보다는 얘 바르면 조금 이렇게 싹 잘 발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화장품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괜찮지만 초보자분들이 쉽게 쓰기에는 접근성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제품을 쓰기 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구매했으니까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다 써보려고요. 자,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이달의 신상템 저희 한 4개 소개를 했나요? 신상템만 알짜배기로 4가지 소개를 했으니까 몰랑이분들 더 궁금한 신상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구매해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